Jimmy.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Look who we have here. 네, 이제부터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시는 해외 팬들분을 위해서 네네. SF9의 리드 보컬이자 총망받는 미래의 아티스트로 오신데요. 인천공항 계류팀 계류장 운영팀 사원 홍석 씨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여우박 12월이 벌써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7월부터 해서 7월 말에 오디션을 보고 8월 초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아마 11월 말까지 거의 한 4개월 동안을 계속 촬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드라마 종영을 하시고 네네. 이제 내년 컴백이 있으시겠지만 네네.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조금 밀렸던 드라마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드라마 찍을 때보다 살이 조금 올랐는데 조금 쉬고 있습니다. 살이 오른 건가요? 네, 조금 오르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K-드라마를 논하자면 삼각관계와 서브병을 네네. 빼놓고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예전에 네네. MBC 같은 이제 소속사 선배이신 정용화 씨도 네네네. 미남이시네요 같이 네네네. 서브로 드라마에서 단숨에 네네. 기자로서 큰 인상을 주셨는데 네네네. 같은 욕심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서브병을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본이나 캐릭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그 귀여운 타이틀이 생기지 않았나. 출연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네네. 맴찐남이라고. 네네네. 짠내가 많이 난다고 다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막 저도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여름이가 시연이 말고 윤섭이랑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은 흔들릴 법도 한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둘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사랑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걸로. 뭔가 끝까지 맴짓. 그거랑 또 서브병이랑 궁극의 남사친이라는 말도 있던데. 아이고. 네, 저는 못 봤는데 다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지. 네네. 네.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랑 친구하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연애 경험이 충분치 않으셔서 네네네. 이번 배역에 있어서 네네.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짝사랑에 대한 감정이 필요했거든요, 저한테 표현을 하기에는. 근데 뭔가 제가 느꼈던 짝사랑과 그 안에서 제가 표현해야 되는 짝사랑의 농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느꼈던 짝사랑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다면 제가 표현해야 되는 짝사랑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짝사랑 연기에 대한 조언을 가장 많이 주신 선배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그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보여줄게 네. 하나 대사를 쳐주십사. 아, 예, 예, 준비해온 게 있어요. 네네네. 네. 이거. 네, 저도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어서 아쉬웠던 장면이어서 뭔가 너무 힘이 들어 가지 마라 오늘은. 네. 가지 마라 오늘은. 나도 오늘은 너 필요해. 가지 마. 하나만 선택해. 나랑 친구할 건지 남자 할 건지. 남자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너한테 찬이가 있잖아. 아이고 아시네요. 아 아시네요. 찬이. 아 찬이는 그냥 귀여운 동생이죠. 아, 네. 네 찬이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네. 여우각 시리얼에서 네네. 그 전에 학교나 이제 다른 작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내면적인 연기를 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게 가장 어려웠나요? 일단은 용어 정리를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인천공항의 계류장 직원으로서 하는 말들을 뭔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거랑 이해하고 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공책에다가 조금 용어 정리를 먼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극 초반에는 조금 안 잡히던 것들이 극이 점점 진행되면서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동료 배우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집중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시종일관 성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성공이요. 네. 그리고 조금 좋았던 점은 감독님께서 한 번밖에 없었지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좀 좋았어요. 뭔가 저는 거기 어디지? 제가 이제 여름이가 이상한 소문이 났을 때 제가 그 남대리님한테 경고하거든요, 전화로. 그때 촬영했을 때 오늘은 잘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뭔가
그냥 되게 울컥했어요. 뭔가 인정받았다. 네네, 조금은 인정받았나? 근데 그 다음번에도 못했어가지고 하여튼 네, 뭐 10번 중에 1번, 그리고 다음 작품 할 때는 10번 중에 2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성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배울 수는 없으니까. 아,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뮤직비디오도 일종의 영상인데 네네. 그때와 많이 다른가요? 근데 뮤직비디오도 처음 찍었을 때는 이렇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조금 치명적인 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척을 잘 못해서. 치명적인 척? 네네, 뭔가 그 카메라를 그 집어삼키는 그런 눈빛 같은 거를 잘 못해가지고. 별로 속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하면서 지금은 조금 그냥 뮤직비디오 찍는 현장에 익숙해진 거지 뭔가 잘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연기도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면 언젠간 저도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또다시 제가 훈훈한. 아, 아닙니다. 오늘 네, 되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가수들도 그렇지만 연기자도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작품이 몇 개 없지만 짧고 불의 명자를 남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본인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계시는 분으로서 네네. 1에서 100까지의 여정이 남았다면 네네. 지금 한 몇 정도 와 있는 것 같으세요? SF9으로서도 그렇고 연기자로서도 그렇고 한 10도 안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5쯤 왔을까요? 네, 그냥 그럼 아 3쯤 온 것 같네요. 3. 네, 뭔가 3쯤 온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한참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혹시 뭐 다른 작품 차기작이나 네네.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지? 아니요, 일단은 준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오디션을 꼭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 1순위는 SF9 활동이기 때문에 SF9 활동에 매진할 것 같습니다. 하이. 일단은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SF9을 응원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판타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 여우각 시별이라는 좋은 드라마, 뿌듯한 드라마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F9으로서의 모습도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2019년 같이 한번 또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려요. 바이.